국현법으로 이번 선거 더럽힌 분 제가 아니라 장인어른이십니다. 뭐? 지수 피습 사건 장인어른이 꾸민 일이라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? 처음엔 저를 노력했죠. 그러다 그게 잘못돼서 지수가 다친 거고요. 해결을 못하면 그게 편법이 되는 거야. 그 사건은 절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. 하지만 네 놈이 저지른 짓은 완전히 덮일 겁니다. 저도 그만한 능력은 있습니다, 장인어른.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제가 가진 모든 힘, 장인어른 대선을 위해 쓰여질 겁니다. 이번 한 번만 절 믿어주십시오.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. 변 후보가 저렇게 자신만만한데 이제 믿어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? 일제, 저놈 실력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. 강기탄이 그놈이 무서운 놈이라 그게 걱정인 거지. 나네 하나, 어르신이 우려하신 대로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? 그땐 사위고 뭐고 일제 저놈하고는 끝이야.